우리나라 신민당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민당이 집권을 하면 앞으로 4년 내에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를 완전히 포장을 해버리겠다 이런 소리를 한 것을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1971년 3월 24일 원주에서 열린 영동고속도로 개공식 치사 일부입니다. 당시에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려면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원주에서 강릉까지도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렸죠. 몸도 멀고 마음도 멀고 그래서 사람도 물건도 많이 다니질 못했습니다. 이것을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으로 단축해서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자. 이것이 박 대통령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친애하는 강원도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고대하고 있던 서울 강릉간 고속도로가 그동안 오랜 시일에 걸쳐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검토, 기타 대반 준비가 갖춰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공식을 보게 된 것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기뻐 맞이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을 볼 것 같으면 남북은 여러 가지 교통망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이것은 옛날부터 남북 간에 이런 도로망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를 횡단하는 도로망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특히 큰 원인이 우리나라 영동지방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준한 태백산맥이 흐르고 있고 또 대관령이 여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동서 간의 교통은 아주 불편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옛날 율곡 선생의 어머님이신 사인당께서 강릉에서 서울을 가면서 대관령 꼭대기까지 올라오는데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하루 종일 올라와서 얼픈 그 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있는 분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강릉에서 서울까지 가자면 아마도 한 보름 정도 걸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한번 뚫어보자 해서 이번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도로가 됨으로써 우리 강원도 지방에 가지고 있는 많은 지하자원과 또는 인산자원 또는 이 지방의 도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자원 동해안에 무진장으로 많은 수산자원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하는 데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도로는 서울에서부터 더 구체적으로는 수원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경기도 이천과 여주를 거쳐서 강원도의 원주 그다음에는 행성 평창 평창군을 거쳐서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까지 가는 205km의 거리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서울에서부터 원주 부근까지를 착수를 해서 금년 연내에 이것을 개통을 하도록 해보자. 이것은 금년 연내에 반드시 개통되리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원주에서 강릉까지를 가자면 아마 버스를 타고도 한 5시간, 6시간 걸렸을 겁니다. 해방 직후에 내가 춘천에 있을 때 춘천 8년도에서 근무를 할 때 그 당시에 지프차를 타고 강릉까지 간 기억이 있어요. 그땐 홍천으로 와서 행성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해서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으로 갔는데 내가 지금 기억하기는 아침에 떠나서 강릉에 도착한 것이
해가 거의 넘어갈 무렵이 됐다. 거의 하루가 걸렸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강릉을 가시더라도 버스를 타고 아마 한 대여섯 시간 동안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대관령을 아마 넘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대퇴되면 서울 강릉간이 몇 시간이나 걸리겠느냐. 지금 우리의 계산으로는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 원주에서 서울이 1시간 한 15분. 원주에서 강릉이 역시 1시간 한 15분. 2시간 반이면 서울 강릉간을 완전히 달릴 수 있다. 1971년 3월 24일 영동고속도로 기공식 2부입니다. 이 기공식 후 한 달여인 4월 27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신민당 김대중 후보의 공약 가운데 하나는 집권 후 4년 내에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를 포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반박합니다. 말은 좋지만 무엇보다도 돈이 없었습니다. 6.25 직후인 1953년 우리나라 도로 포장률은 2.7%, 1960년에는 4.2%에 불과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노력으로 이 연설이 행해진 당시의 포장률은 15.4%까지 증가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도 이 정도밖에는 증가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천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천의 어려움을 모릅니다. 우리나라 도로 포장률이 80%를 돌파한 해는 1992년입니다. 1971년으로부터 무려 20년 이상 흐른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역시 박 대통령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건설부 장관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68년부터 경부고속도로 이것이 작년 여름에 완전히 개통이 됐고 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됐고 작년 연말에는 호남고속도로의 일부가 개통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서울 강릉 간의 그 절반인 서울 원주 간의 100km 또 전주에서 광주 순천으로 내려가는 호남고속도로 또 하나는 부산에서 전라남도 순천으로 오는 남해안 고속도로 이것이 금년에 착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해안을 달리는 동해안 고속도로 이것도 현재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수년 내에 완전히 완공이 되면 우리나라의 남북 또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가장 근간이 되는 간선도로는 완전히 고속도로가 되고 그 외에도 정부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의 개발과 지역 간의 거리를 좁히고 지역 간의 개발의 균형을 이룩하기 위해서 기존 국도 또는 지방도로에 대한 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정부가 하는 고속도로 또는 기존 국도에 대한 포장, 이 거리를 합치면 약 350km가 됩니다. 이것은 과거 5.16 전에 일제시대부터 자유당 정부, 민주당 정부, 과거 우리나라에 있던 전 도로의 포장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포장을 금년 1년 동안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매년 매년 더 많은 양을 우리가 포장을 하게 되면 3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76년 계획에 가면 이 고속도로를 제외하고도 우리나라에 있는 전 국도의 약 70%가량을 완전히 포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신민당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민당이 집권을 하면 앞으로 4년 내에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를 완전히 포장을 해버리겠다 이런 소리를 한 것을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세계에서 발달되어 있다는 미국 같은 나라도 전
도로에 포장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냐면 불과 한 50%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일본이 지금 그 나라의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거에 대한 도로 포장률이 작년 말 현재로 26%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도와 지방도와 시군 도로를 이것을 완전히 포장을 하자면 내가 볼 땐 적어도 이건 1980년대 후반기쯤 가야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앞으로 4년 동안 이것을 다 한다. 이것은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1971년 3월 24일 영동고속도로 개공식 3부 영상입니다. 박 대통령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들고 농촌 어촌의 소득이 늘어나는 시대로 함께 달려가자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왜 이와 같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또는 국도에 대한 포장을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줄 압니다. 지금 이 도로는 1km를 우리가 건설하는데 약 8천만 원이 듭니다. 경부고속도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해안으로 가는 이 도로는 우선 계획은 4차선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우선 2차선 포장이 될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는 4차선이어서도 1km당 1억 원이 넘었는데 서울 강릉 간 고속도로는 2차선이어서도 1km당 8천만 원을 넘는다. 이 도로란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건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몇 년 안 가면 2차선을 만드는데 벌써 1억 원이 먹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부 고속도로란 것은 가장 싼 값으로서 건설을 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서울 강릉 간의 키로당 8천만 원이라는 것도 이것은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싸게 먹는 겁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할 때에는 우리가 하는 돈의 약 7배 내지 한 10배 정도 이렇게 먹는 겁니다. 왜 이 돈을 만드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서울 원주 간에 8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 강릉까지는 1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년 동안에 강릉까지는 내년 말이면 완전히 개통이 되라고 합니다. 강원도 도민 여러분들이 1년에 국가에다 바치는 세금을 전부 다 털어도 아마 한 10억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 하는 명령인데 170억이다.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리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은 산업 개발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낙후되어 있는 지방 또는 우리의 농촌과 어촌에 대한 산업 개발을 촉진하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러한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일반 교통에도 편리할 것이고 또 관광 목적으로도 좋을 것이고 또는 우리 강원도에는 우리 국군 부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일선에 갇혀온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1차적인 목적은 이 지방 산업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다. 따라서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강원도 지방의 산업 경제 개발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이 지방 주민 여러분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 도로가 진행하는 그 연도에 있는 우리 농민들은 앞으로 이 도로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을 하면 우리 지방이 빨리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모두 더 많은 소득을 올려서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놓고 봐도 이런 데 대해서 잘 연구를 하고 착안을 한 그런 농민들은 여러 가지 그 전에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특양작물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서 소득 증대 사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도로가 어디에 무슨 어떻게 이용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바로 문 앞으로 고속도로가 들어가도
하등 이용을 할 줄 모른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도로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지방의 발전과 우리 농촌, 농가 소득 증대 이바지할 수 있느냐. 이것은 머리를 잘 쓰고 노력을 한 사람은 이 도로를 100%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하지 않거나 사관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남보다 뒤떨어진다. 특히 강릉까지 앞으로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동해안에 있는 수산물, 과거에는 동해안에서 많은 수산물이 늘 우리가 생산하더라도 가장 큰 소비도시인 서울이다, 인천이다, 또 기타 큰 도시에 가져가지 못해서 절대 가져가지를 못하고 팔지를 못해서 지갑을 못 받고 어민들이 손해를 봤다. 특히 요즘과 같이 눈이 와서 대관령이 교통이 두절이 되어버린다. 지금 동안에 동태다 무엇이다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기름에 튀어서 서울까지 가져가지 못한다. 그럼 결국은 돋다가 썩혀서 다 내버린다. 동시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대관령이 맥혀서 동해안에 있는 수산물이 서울에 오질 못해서 서울에 있는 생선 가격이 갑자기 뛰어올라서 여기까지 뒤흘립니다.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도로가 불과 2시간 반이면 동해안에서 생산한 생선이 서울까지 2시간 반에 갖다 댈 수 있다. 서울에서 이걸 소비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또 이 고기를 잡는 우리 어민들도 편리하고 이 연도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특용작물이라든지 경제작물을 하는 이런 농민들도 빠른 시간 내에 소비지에 이것을 수송을 해서 우리 농가 어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도로가 됨으로써 우리 강원도에는 새로운 근대화의 물결이 점차 미쳐 들어온다. 이것은 마치 저 저수지에 담겨 있는 물이 도수를 따라서 먼 데 있는 밭과 논에 이것이 흘러내려가서 그 땅을 적시고 옥토를 만들고 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근대 산업 국가에 있어서는 이러한 고속화된 도로가 농촌이나 또는 시골이나 이런 벽지에 들어감으로써 그 지역이 급속히 발전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거니와 이 도로는 우리 강원도 도민들이 오래전부터 열망하던 사업이고 이것이 오늘날 비로소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1년 또는 내년까지는 이것이 완전히 개통되는 데 대비해서 우리 도민들은 이 길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서 우리 강원도의 개발과 또 우리 농민 소득 증대에 잘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당부를 합니다. 특히 이 길이 지나가자면 그 연도에 토지를 매상을 해야 되고 또 일부 농민들이 농토에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하셔서 이 도로가 예정대로 금년 연말까지는 원주까지 완전히 개통이 되고 내년에는 강릉까지 완전히 개통이 될 수 있겠고 이것은 정부와 도민 여러분들이 협조만 잘 한다면 반드시 예정기일 내에 완공될 것을 나는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